봐요.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딱 박쥐가 이렇게 열리고요. 그 다음에 이걸 눌러보시면 이게 딱 튀어나와요. 튀어나와요. 오, 멋있는데? 그리고 누르면 발사되는데 아까는 그거 봤죠? 폭발하는 거 아까 전에. 어, 보여줘봐. 오, 멋있는데? 아주 멋있습니다. 오, 멋있어요. 자, 이번에는 베토벤 고스트하고 백발근 고스트를 넣어보겠습니다. Oh yeah, Jagger Toy.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아주 멋있는 택배가 네. 왔죠? 네. 바로 카멘라이더 고스트. 네, 카멘라이더 고스트 드라이버가 왔는데요. 네. 자, 우리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네. 보여드릴 게 하나 있어요. 네. 그게 어저께 토니 맥카드 W 블랙미러의 부활의 그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봤죠? 네. 영화를 봐서 이 디스크캔을 받았는데요. 네. 그 뒤를 보면은 네. 토니 맥카드 W 시즌 2 거기에 이 제트가 나오고 고구 아라게 고구 도깨비 고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미스터 X의 부하인 그 아이스맨이 부하가 있는데요. 그중에 한 명이 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부터 토니 맥카드 W 시즌 2 캐릭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신기해요. 봐봐. 어, 그러네 진짜. 어제 방송을 보셨으니까 이 가제트들이 아주 멋있죠? 다시 한번 보여줄래? 시우야? 네, 봐요.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딱 박쥐가 이렇게 열리고요. 그 다음에 이걸 눌러보시면 이게 딱 튀어나와요. 오, 멋있는데? 그리고 누르면 발사되는데 아까는 그거 봤죠? 폭발하는 거 아까 전에. 어, 보여줘봐. 폭발하는 게 잘 안 되더라고. 아, 그래? 응. 어, 해봐.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난 그냥 이렇게 그냥 어, 아니 그게 이렇게 아까 전에 그 이렇게 딱 했는데 이렇게 열렸잖아. 아, 한꺼번에 열리는 거? 응. 그게 이걸 갖다가 닫혀 이게 뒤로 하는 거 아니야? 안 돼. 자,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자, 이 고스트 드라이버가 필요하시고 그리고 이 고스트 건 세이버가 아주 멋있어요. 그리고 이 슈가 선물로 받은 2년 전에 받았어요. 2년 전에 할머니한테 일본에 계신 할머니한테 받았는데 이 고스트 건 핸드가 어디 찾아보면 있는데 근데 하나를 더 시켰어요. 근데 그쵸? 그리고 이 선글라스 슬래셔 이것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네 가지가 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제트도 뭐 세 가지가 있고 자, 변신 벨트 DX 고스트 드라이버 여기에는 마이 고스트 아이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멋있는 벨트입니다. 자, 이걸 갖다가 리뷰해보고 베토벤, 백발중, 투타카맨, 빌리 더 키드 고스트 아이콘 4개를 갖다가 준비했습니다. 얘네들이 아마 제일 인기가 많은 고스트 볼인 것 같기도 한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고스트 드라이버를 오픈해 보겠습니다. 무겁고 좀 무거워 이게. 아, 이게 좀 무거워? 응. 자, 오픈해 보자. 드라이버가 너무 너무 커. 들어가. 오, 이것도 들어있어. 어, 그래. 제가 대변인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게 마이 고스트 아이콘. 자, 멋있어. 자, 구성을 보면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벨트 얘네들하고 이거는 뒤에다가 이렇게 클립하는 겁니다. 벨트가 있고 그리고 드라이버.
얘네를 이렇게 장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안에다가 넣는 고스볼입니다. 벌써부터 제가 좋아하는 걸 찾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점이요, 이 배터리를 넣는 게 이게 스크류 드라이버가 아닙니다.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거나 해서 이걸 눌러가지고 누르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드라이버가 아닙니다. 그게 이게 완전히 좋습니다. 자, 배터리를 이미 넣었고요. 자, 이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오, 딱 껴가지고 자, 이 문을 장착을 하면 그냥 이렇게 닫을 수 있습니다. 닫고 배터리 켜는 데는 밑에 있습니다. 고! 드라이버! 오, 완전히 멋있어요. 와, 너무 좀 무섭고 진짜 신기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얘를 넣어보자. 벨트를 장착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오른쪽. 오. 왼쪽. 오. 자, 매보자 이제. 오, 멋있는데. 아주 멋있습니다. 오, 멋있어요. 자, 이번에는 베토벤 고스트하고 백발균 고스트를 넣어보겠습니다. 6번 베토벤. 6번이라고 써있어요. 6번 베토벤. 멋있어요. 자, 자, 12번 백발균을 넣어보겠습니다. 12번. 오, 백발균 15번이요. 넣어보겠습니다. 멋있다. 자, 이번에는 베토벤. 똑같은데? 똑같아. 짜자자자잔. 베토벤 대박인데. 와, 베토벤. 자, 다음 거. 자, 이번엔 투탕카멘 여기다 키즈를 갖다가 넣어보겠습니다. 자, 투탕카멘은 11번입니다. 투탕카멘 11번. 그리고 빌리 더 키드. 자, 빌리 더 키드는 완전히 유명한 그 미국의 권총 소년이죠. 권총 소년 빌리 더 키드. 와, 멋있어요?
Play the kid. Yeah.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전히 멋있는 변신벨트 고스트 드라이버를 갖다가 리뷰해봤습니다. 아주 멋있어요.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빠이빠이. 네, 빠이빠이. 자, 근데 이걸 안 소개해드리는데 총이랑 칼 먼저 딱. 화살, 활, 그리고 불검. 자, 딱 하면 어떤 거? 역시 다시 할 때는 원래 할 때는 나 옆으로 할 수 있고 뒤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다시 할 때는 딱 하고 또 딱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건가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 제가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하는 건가. 그렇게 하는 거다. 아니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하는 건데 전화기를 이렇게 세우는 건데 이렇게 세우는 건데 뭔지 모르겠어. 까먹었어. 자, 코브라 폰은? 코브라 폰 아까 좀 소개했는데 또 소개해야 돼. 아빠가 사진 동영상 안 찍었어? 안 찍었어? 자, 코브라. 오, 코브라 뱀. 우와, 오, 코브라 완전히 멋있어요? 무서운데? 뱀이야 이거. 뒤도 보면 잡혀먹겠다. 뒤로 보면 전화인데. 우리가 드라이버를 딱 받으면 이거 갖다가 장착할 수 있는데 멋있게 소리가 나겠지? 이렇게 위에 딱 진짜 전화기 같죠? 이렇게 진짜 핸드폰 딱 이렇게 열 수 있는데 이게 뱀이래. 딱 보면 뱀. 무서운 뱀. 오, 무섭다 진짜. 자, 이번에 박주식의 박쥐로? 응. 자, 박쥐로. 빨리 변신했네요. 우와. 박쥐. 완전 멋있습니다. 아빠는 박쥐가 제일 멋있다. 박쥐가 제일 멋있어?